오, 뭐고? 오! 뜰채 없나?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도서관이 물었다 싶으면 올리세요. 흥기감으로 말수를 알 수 있으니까. 어? 그 정도의 고수는 정갱이가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오, 얘 사이즈 좋다. 간다. 카드 제대로 MJF라고 메가피싱에서 나온 바늘 12호 본선 5 재선 3호 이거 보면 요 빙글빙글 요거 있죠. 나중에 카드 쓰다가 요거만 딱 해가지고 한두첩이 만들어졌어요. MJF 카드 다 사이즈 좋네. 괜찮고 했으면 같이 왔어. 짜자잔. 이거는 맛있게 구워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스팽카를 만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날개가 옆으로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하는 것 같네요. 저기 줄이 이렇게 여기에 걸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실 때 한도는 20m 위아래, 마실 때 한도는 30에서 35m. 그거 내려갔습니다.
지금 낚시를 시작했는데 한치가 나왔어요. 채비한다고 마음이 급합니다. 호기를 때는 합사가 잘 안 들어가죠. 왔어? 몇 미터? 25? 아침 불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메탈리스트 100g 하나하고 이거는 애기입니다. 애기 2.5 애기. 이번에는 애기가 좀 잘 탈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바다 상황은 되게 좋습니다. 잔잔해요. 한 대 40, 요거는 25.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해서 여기서 집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보통 본 시즌에는 보통 집어하는 단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뒤편에 한치 한 마리 나왔고 지금 선수 쪽에 오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두 종류 입질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죠. 와, 이거 툭툭 치는데, 이거 갈치 같은데. 어, 히트. 오징어인가? 오, 무겁대. 아, 오징어 같아. 우와! 오, 갈치가. 갈치 물은 것 같아요. 우와! 우와! 갈치입니다, 갈치. 오, 피! 40m. 갈치입니다, 갈치. 40m. 오, 한치다. 우와, 크다. 몰라, 저쪽에 물도 멋있어요. 갈치 상글. 이카메타 채비 장어, 저 보여드릴게요. 갈치 상글 한번 들어. 까치 상거리. 와, 이카메타 채비에 까치 상거리 몇 마리고. 고등어 사이즈. 와. 와. 어, 고등어 진짜 크다. 아, 갈치 물었습니다. 내리니까. 아. 우와.
예쁘죠? 이거 비늘 비늘 움직이는 거. 갈치가 한 치솟대. 아, 지금도 물었습니다. 우와. 갈치가 한 치솟대 엄청 엄청 잘 탑니다. 다행히 빠졌네요. 요거 고등어 모양, 요거 갈치, 하치, 오징어 다 잘 타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딸기 예쁘죠? 갈치 메탈 80g. 80g. 와, 바늘을 꼽힐. 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와, 또 고등어. 갈치. 큰일 났다. 갈치가 밑에서 쳐올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줄이 이렇게 줄하고 요 소리 부분도 그때는 여유줄 감고 탁 올려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무중력 입질 뭐 그런 건데, 갈치는 거의 징어에는 거의 그런 입질이 많아요. 보라색 오션 눌러 건건지그 투. 고등어 와 이거 채비 올리다가 입질 받았습니다.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우와 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 내가 지금. 아, 근데 이때까지 부부증이 너무 제일 커가지고. 이거 보고. 우와. 고등어. 우와, 알방어. 인생고등어인데, 인생고등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와. 이거 뭐지? 와. 진해 황금 물결 한치 탐사 나왔는데, 한치는 배에서는 10마리는 넘게 나왔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 와, 이거 고등어 같은데.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아까 그 정도, 그 정도 힘인데. 진짜. 뭐고, 이거. 뭐고.
와, 아까 그거였는데. 재지다. 와, 딱 그, 아까하고 똑같았는데, 힘이. 와. 와, 처박는다, 이거. 감지마! 감지마, 임마! 반찬. 반찬 획득. 방금 입질이었나? 로드가 잠깐 움직였었어요. 어, 왔다. 와. 오! 한치다! 오! 오! 삼시! 오늘 생일인가? 우와! 야, 뭐고, 이거? 한치, 드디어! 애기스타 2.5 애기입니다. 아, 다음 얘기 나와야지. 얘기 아, 빨리 지. 와. 와. 사이즈 와. 한치 오늘 진해 황금 물결호를 타고 한치 낚시 탐사차 나왔는데요. 뜻밖의 인생 고등어도 만나고 한치도 사이즈 좋은 거 만나고 금방 입질 안 와서 인생 고등어도 만나고 아주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어, 다음 출조는 지금 기상이 허락하면은 또 나가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해지세요. 앞으로 낚시 다닐 때 커피 좀 많이 챙겨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드려야지. 인생 고등어.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길이보다는 작은데. 하여튼 크긴 큽니다. 지금 여기 끝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맞죠? 정확하게 딱 맞추고. 쭉 가면은 딱 50? 딱 50 나오네요. 50. 제가 이때까지 본 고등어 중에 제일 큽니다.
이게, 와, 빵이.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 고등어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고등어 구이나 그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다고 해야 되나? 요 길이도 보면은 30cm입니다. 3자 정도니까는 일단은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이걸 한 마리 더 걸었었는데 빠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고등어 전갱이 구이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네요. 그리고 고등어 조림. 여기 보면은 흰거 있죠? 이게 제가 잡은 그큰 고등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알도 좋아하는데 정소죠, 정소. 이것도 제가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상차려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